며칠 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수원의 연구실이 아닌 옛 일터였던 화학연구원. 정남주 박사님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입니다, 박사님. 잘 지내고 있지? 예, 오늘 진짜 춥네요. 한때 연구실에서 동고동락했던 전남중 박사와 연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. 두꺼운 거 입고 있어요. 오늘은 예전에 하던 공동연구 관련해서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논의 좀 하고 결과를 같이 공유하려고 왔습니다.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카본 전극 소재 같이 보려고 여기 왔어요.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금전극을 대신해 탄소전극으로 바꾸는 연구를 진행하는 화학연구원과 신성식 교수. 금을 탄소 소재로 바꿔 생산 단가도 줄이고 공정 효율도 높여서 상용화에 한 발 다가가기 위함이죠. 카본 전극 자체가 금속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전도도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가 전극인 이런 그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전극으로 대체를 해서 실제 95% 수준까지도 끌어올리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금 대비 탄소 소재의 가격은 97분의 1. 가격은 훨씬 저렴하지만 효율은 비슷한 탄소 전극이 탄생했습니다. 이 카본 전극은 사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접착 특성이 좋지 않아서 효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저희가 이 태양전지에 굉장히 이 카본 전극을 어떤 고가의 증착 장비도 없이 잘 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요. 그래서 태양전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탄소로 만든 전극의 효율은 어느 정도 나올까?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겠죠. 개선된 소재를 통해 더 나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들기 위해 그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. 카본 전극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저희가 측정한 결과 한 21.5% 정도의 저희가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골드 연구 기반 태양전지 대비 한 85%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진행하면 90% 이상, 95% 이상 수준까지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